네, 안녕하십니까. L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LNF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669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26일 오전 11시 49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F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LNF는 이제 2차전지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양극재를 납품하고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모두 양극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화학에 1조가 넘는 물량을 이제 체결하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술로 NCMA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NCMA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이용한 양극재인데요. 이렇게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니켈의 비중 9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NC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 니켈의 비중을 70%까지 밖에 올리지 못하는데요. 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효율과 고전력을 나타내지만 폭발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NCM 같은 경우에는 70%, 하지만 NCMA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NCMA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양극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약 4%가량 개파락하면서 4%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제 지수의 조정 때문에 고점을 찍어서 조정도 받고 지수의 조정 때문에 큰 폭을 하락했다가 어제 이제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하락한 이유는 지수 자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오늘 또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 1.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LNF 또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이제 원래는 이제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꼬리를 달며 약간 올라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오후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1.9% 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에도 영향을 준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5%, S&P 500 같은 경우에는 2.4% 하락을 하며 우리나라 지수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고 코스닥 자체가 오늘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개파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4.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가 이제 반등을 주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전날처럼 전날 크게 상승해줬던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들을 정배열로 가져가면서 상승 추세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수가 반등을 주어야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수가 계속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속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지수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LNF 또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LNF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19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0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18년도에 영업이익만큼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이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센서스대로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은 주가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NF 같은 경우 2차 전지라는 미래 성장성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이 LNF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더라도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수를 해야지 이제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LNF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LNF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오는 방법으로는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에 라이브라고 초록색으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제 무료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테고리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그걸 이제 매일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은 오전 7시 47분, 금요일 날에는 오전 7시 47분부터 리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전날 이제 미 증시부터 시황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면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는 기준 매수가하고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드리고 있으며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열람을 하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